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관련 강의라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트 1 해가지고 조리막 부분, 첫 스타트 부분을 끊을 건데, 조리막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심는 개념입니다.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뭐다 끝까지 관리를 했을 때 필요한 과정 같은 거, 그리고 기술 같은 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적 역시도 최대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중요 부분만 좀 관리된 것만 관련된 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림과 혼혈임 부분이 나올 건데, 일단은 우리가 산림을 들어가기 전에 산림이 사실은 한자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단어라든지 뜻 같은 것도 하나하나 좀 차분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제 술림은 한 가지 수종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 놈만 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쭉 심은 그러한 부분을 술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혼혈임은 말 그대로 섞인 거예요. 두 가지만 넘어가 버리면 우린 혼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섞여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술림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혼혈임 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가장 유리한 수종,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니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수종으로 심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다음으로 원하는 수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어 나무를 이용해서, 그럴 때 필요한 원하는 수종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리고 한 가지로만 하기 때문에 뭐다? 케어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도 단순화되겠다. 그래서 경영 관리가 간편하다는 것. 자, 그리고 벌채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혼혈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종에 맞는 벌채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다? 당연히 벌채 비용 하나만 하면 된다. 단일 수종만 하면 된다. 관리 방법도 하나뿐이다. 다행히 경영 간편, 용이 비용 적게 들고 벌채까지 다 적게 든다는 것. 그리고 시장성이 유리하다는 멘트 역시도, 우리가 이제 단일 수종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시장 개척만 한 가지 해놓으면 그걸로 쭉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관상 아름다운 특징이 있다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림과 혼혈임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장점을 가진다 등. 자, 그 다음 보시면 혼혈임 같은 경우에는, 자,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라고 보통 돼 있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신근성과 청근성, 요걸 보통 혼생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근성은 말 그대로 뭐다? 뿌리를 깊게 내린, 쭉 그냥 일자로 내린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 청근성 같은 경우에는 뭐다?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신근성은 이제 지면을 경계로 했을 때 말 그대로 땅으로만 내린 거, 청근성 같은 경우는 뭐다? 옆으로 많이 퍼진 것. 그러니까 뿌리 부분이 지면에 가깝도록 쭉 옆으로 잘 퍼진 그러한 수종들을 우리는 천근성 수종이라 하고요. 그리고 땅으로만 깊게 내리는 수종을 우리는 심근성 수종이라고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바람이 불어도 자기들끼리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저항성이 강하다, 혹은 저항성이 크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양 및 수간 공간 이용에 효율적이다. 나무들도 보면은 뭐 뿌리도 마찬가지지만 수간 쪽, 이게 위에 가지나 잎 부분도 위로 쭉 잘 자라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옆으로 퍼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다? 내가 필요한 공간을 차지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간 이용이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D급 부분에 보시면 유기물 분해가 빨라서, 자, 양분 순환이 양호하다. 양분산에 양호한 거는, 이게 각, 그 미생물들이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효소 같은 종류가 더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당연히 순화 역시도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은 병해충 및 기타 피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수종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성 같은 게 있습니다. 나는 A라는 병해충에 강하지만 B라는 것은 약해. 근데 또 다른 나무 같은 경우 나는 B에 강하고 A 약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생하다 보면은 퍼지는 속도가, 어쨌거나 A 옆에 바로 B가 있으니까 바로 전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뭐다? 병해충에 대한 그 저항성 같은 게 술림, 단순님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다?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내용에는 보시는 것처럼 술림과 혼혈임에 대한 특징과 정의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책 내용에서 다음을 보면 동령님과 이령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령님과 이령님. 자,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게 될 게 뭐냐면은 동령님과 이령님의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이런 모양으로 보통 다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본수랑 보통 직경으로 표현해요. 본수랑 직경. 예를 들면은 위쪽으로는 뭐다? 본수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가로 부분 이거를 보통 뭐라 한다? 직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고직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을. 자, 그래서 동령님은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같을 동자에 한자로 보통 해석을 좀 하시면 되는데 같다. 나이가 같은 애들이구나. 이령님은 나이가 조금 다른 애들이 분포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같은 나무들끼리 있다 보니까 자라는 게 나이별 뭐다? 직경별로 본수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분포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고요. 이령님은 직경이 커질수록 점점 다른 애들이 이제 분포를 하다 보니까 본수 자체가 조금 주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초반에 우리가 심게 되면은 뭐다? 뭐 당연히 직경이 적은 게 좀 더 많을 수 있겠다. 그 분포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보통 특징을 가진다는 것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를, 일단 책에 걸 먼저 좀 짚고 간단하게 좀 요약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동령님 같은 경우에 뭐다? 나무의 나이가 같은 경우로 인분에 구성하고 있는 수령 범위가 평균 입력 뭐다? 20% 내외면은 동령님을 취급한대요. 아, 그래서 뭐다? 기준이 20%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걸로 뭐다? 그냥 같은 나무들, 같은 나이들이 애들이 많이 모여있구나 정도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장점은 뭐다? 조립 및 육림 등의 작업이 간편하다. 이거는 아까 뭐다? 순림이랑 비슷해요. 어쨌거나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이 있으니까 작업 방식이 유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다량의 목재가 생산이 가능하다. 자, 나이가 비슷하면은 자를 수 있는 시기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뭐다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단위 면적당 뭐다 벌채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다량의 목재가 생산이 된다. 자, 그리고 우량 목재 생산이 가능하다. 비슷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이령님 같은 경우는 뭐다? 다양한 나이를 가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이를 가진 애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 벌채가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요, 이령님 같은 경우에 나이가 다양해요. 그러면은 이 시기 때는 얘들 자르고 다음 2년 후에는 또 이런 애들 자르고 또 2년 후에는 얘들이 또 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결국 뭐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내가 수요 공급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천년갱신에 유리하고 병해충 및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까 위에 우리가 봤던 혼혈이면 뭐 약간 비슷한 특징인데 나이가 다양하면 저항성에 대한 정도도 당연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우리가 일단 책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특징을 정리하면 되겠고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우리가 분류는 보통 이 그래프를 이런 식의 이제 분포로 볼 때 동령님, 이런 식의 분포로 볼 때 이령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갱신을 하는 경우 나이가 비슷하니까 뭐 한다? 한 번에 가능하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양도 많다라고 표현했고요. 요거는 이령님이에요. 나이가 달라요. 그래서 뭐다? 여러 해 걸쳐서 이때 얘들 자르고 나면 다음 애들이 커가니까 또 이때 또 자르고 얘들이 커가니까 이때 또 자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윤벌기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력이란 개념은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분, 땅이 이제 키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영양가 정도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 자, 그래서 지력 같은 경우에는 동령님 한 번에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당연히 땅 지면이 노출이 빨리 되겠죠. 한 번에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얘들은 이때 얘들 자르고, 이때 얘들 자르고, 이때 얘들 자르고. 자르는 게 나무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다? 노출기가 짧다. 그래서 지력이 보호된다. 노출이 덜하기 때문에 지력이 보호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넘어가면은 자, 이런 일단 이령님과 동령님 있다는 거 짚어보시면 되겠고 천년인과 이공님은 단순해요. 그냥 사람의 손이 갔다 안 갔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더 어렵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어떤 정의가 우리가 살림에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짚고 갑시다.
자, 첫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간섭이 없는 살림, 어쨌거나 손은 안 댔구나.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천연임이 또 분류가 돼요. 뭐로 분류된다? 자, 온실임은 제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살림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 천연임이라고도 한다. 아, 사람의 손을 닿지 않았는데 또 재해까지 없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됐다. 이걸 뭐란다, 우리는? 아, 이것도 온실임이라고도 불러주는구나. 자, 인공님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인위적 간섭. 당연히 사람이 손을 좀 댔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인공조림 혹은 천연경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살림을 인공님이라 한다. 우리가 어쨌거나 계획을 하고 손을 댔다 싶으면 인공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경제림과 보안님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림과 보안님. 경제림을 말 그대로 그냥 단어 그대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제는 말 그대로 아, 뭔가 돈을 버는 수단 쪽이 되는가? 보안님은 뭔가 지키는 쪽인 것 같은데 뭘 지키는 걸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제림, 하나의, 살림의 하나의 경제 수단으로 취급한다. 아, 여기서 나오는 어떤 임산물, 목재, 모두 다 이게 뭐다? 경제 수단이다. 우리가 경영하는 대부분의 목재 및 기타 임산물의 생산 수단이 경제림에 속하고 있다. 어쨌거나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안님은 뭐다? 경제림과는 다르게, 자, 돈을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생산을 목적을 두기보다는 뭐다? 간접적 혹은 공익적 이익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그런 살림을 뭐다? 우리는 보안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익적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어떤 그 공기 정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수온 함량, 비가 오면은 얘들이 나무들이 어떻게 물을 좀 잡아준다. 그리고 뿌리들이 토사 유출을 막아준다 등 이런 우리가 그 목재 다 당장에 오는 이익적 그 외에 간접적인 어떤 이익, 공익적 기능 이런 걸 보통 보안님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아, 보안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토사 유출 방지를 하는 기능, 붕괴 방지, 그리고 생활 환경 보호, 수온 함량, 그리고 명소, 경관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는 뭐라 한다? 보안님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것 외에는 다 보안님이겠구나 정도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국유림이 사유림이라는 게 또 분류가 된 존재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일단 사유림입니다. 현재는 한 70%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60%에서 70%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누가 또 매매를 하고 누가 또 사고 소유권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어쨌거나 60-70%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뭐 국유림 23%, 뭐 국유림 7.6% 정도 차지하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국유림은 뭐다?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유림은 공공복지인 증진,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보, 사유림의 경영시범 등의 어떤 목적을 가지는 그러한 산림을 우리는 국유림이라고 한다. 단순하게 보면은 소유에 따라서 분류된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면 그냥 국유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국유림의 어떤 경영 목적이 뭐냐? 이거로 물은다면 보기와 같이 공공복지인, 우리가 이제 산에 갔을 때 등산할 때 어떤 우리에게 좋은 경관을 준다, 그리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을 다 공공복지, 그 복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재정은 말 그대로 이걸 통한 어떤 수익이에요. 수익 창출, 그런 것 보시면 되겠고, 사유림의 경영시범이란 거는 이 산림을 통해서 요렇게 요렇게 관리를 해보니까 이런 이득이 나더라. 그래서 사유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참고하세요.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범 경영의 어떤 목적이래,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사유림은 말 그대로 개인 그 소유죠.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뭐라 한다? 공유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유림은 사유림인데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또 공유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일단 분류라든지 그리고 정의라든지 우리가 산지 소유 명의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걸 크게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중요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데 충분한 도움, 그 지식이 된다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 산림의 역사라고 있는데 사실은 산림을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산림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그 빈도라 해야 되나?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짚고 가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요런 게 있구나 정도, 아, 역사가 이렇게 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 역사, 인류 역사의 시작은 1만 년전 기준으로, 그래 알겠어, 이건 알겠는데, 자,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크게 보면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자, 물론 그 안에서도 엄청 분류가 되겠죠. 엄청 분류가 되겠지만 우리가 크게 크게만 알면 되십니다.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실루아르기, 대몽기, 석탄기, 페름기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고생대의 페름기와 중생대의 백악기, 이 정도라도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이 정도만. 원래는 뭐 실루아르기, 실루리아기 때 뭐 하등한 양치 식물이 어떻게 뭐 나타났다, 상륙을 했다. 대몽기라는 그 기간 때는 석성, 속세류, 뭐 고사리 등 양치 식물, 양치 식물이 나왔구나. 자, 그리고 페름기,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거시식물이라는 그 부분이 등장했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페름기 때는 소철,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등의 거시식물이 나타났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거시식물이 출현한 데는 언제다? 고생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페름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중생대 때는 백악기라는 게 있는데, 백악기에는 뭐다? 속시식물인 화렵수가 나타났구나. 거시와 석시의 출현 시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뭐 신생대에는 보니까 뭐 초본류가 뭐 증가했다, 이 정도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들으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뭐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산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중요시 여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부를 하실 때. 물론 그냥 지질학적 역사로 봤을 때는 성캄브리아대가 88% 정도를 기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46억년의 지구 역사 중에 8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고생대 7%, 뭐 중생대 3% 이런 식으로 역사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고생대 페름기와 중생대 백악기 이런 특징이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뒤쪽에는 국내 산림의 면천이 있는데, 요거는 가볍게 그냥 정독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럴 때 요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부분, 이제부터는 아, 서두가 이랬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조림 일반에서 우리가 조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수목의 분류부터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의 분류. 자, 수목의 기본 단위는 뭐다? 자, 내용 보신 것처럼 수목의 기본 단위는 우리는 종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아, 수목의 기본 단위는 뭐다? 종이다. 자, 그렇게 그 종 중에서도 변종, 품종, 영양계로 또 분류를 하는구나. 자, 종은 뭐다?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서 생식작용의 계승 가능한 식물군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목을 분류할 땐 종을 기본 단위로 한다는 거. 변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이가 생겼다. 변이가 생겼다. 그래서 좀 특징이 달라졌구나 정도로. 품종은 생물 분류학상 종의 하위 단위예요. 그래서 종이 좀 더 큰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품종은 그래서 보통 지리적 분포의 어떤 지리적 분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 정도. 영양계는 뭐다? 수목의 전목, 삼목 등의 무성 증식으로 한 개체가 증가해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군을 가지는, 아, 이러한 걸 우리가 영양계라고 정의를 하는구나. 그렇게 정의만 불고 가시면 됩니다. 보고 가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볼 건데, 자,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무의 어떤 모양, 크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관목과 교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짚고 봅시다. 관목은, 자, 성숙한 단계의 수고가 5에서 6m 정도로 우리가 정의가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 나무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대표 수종으로는 보통 쌀이, 뭐 쥐똥나무, 무궁화, 개나리, 장미, 회향목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쌀이, 쥐똥나무, 개나리, 회향목, 요게 관목이구나 정도는 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교목이란 건 뭐다? 말 그대로 높은 나무, 키 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숙 단계에서 수고 10m짜리 이상 되는 거, 10m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수종으로는 소나무, 낙엽성, 오동, 은행, 포플러 등이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 교목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종들이 있을 거예요.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몇 개만 짚고 갑시다. 그래도. 자, 교목으로는 소나무, 낙엽성, 은행, 포플러 정도는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거시식물이 있습니다. 거시식물, 속시식물이 이제 나올 건데, 이 특징도 중요하니까 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식물 대표 수종으로는 자 은행, 소나무, 주목, 측백, 낙엽송, 산나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이런 수종들이 거시식물이구나. 씨가 겉에 나왔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꽃잎, 꽃받침이 없고 단성화, 그리고 중복 수종은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표 조금씩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거시식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암꽃의 구조가 씨방에 없다. 그리고 밑씨가 겉으로 노출됐다. 그래서 거시예요. 밑씨가 노출됐다. 잎맥은 병행하고 관다발이라는 게 발달했고, 그리고 도관이 없다. 대부분 가도관이다. 이게 거시식물의 특징이 가도관이 뭐 대부분 가도관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침엽 수종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90% 보통 우리가 퍼센테이지는 90%예요. 그게 가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체관에 반세포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이 거시식물의 특징이다. 보통 그래서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의 특징을 보통 분류하거나 아니면 요 차이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물어보니까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속시식물 보면은 대표 수종으로는 상수리, 개나리, 매실, 사과, 느티, 밤나무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보면은 아래쪽 내용 계속 보면 꽃잎, 꽃받침이 있구나. 양성화로 중복 수종을 하는구나. 그리고 속시식물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뭐다? 거시와 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산림을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외우기 힘들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좀 암기를 하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그 반대가 결국엔 다른 식물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방이 발달했고 밑씨를 보호하고 있고 옥지부에 도관이 있고 쌍떡잎 식물이고 그물맥에 잎맥이 보이고 반세포가 있고 체관이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뭐다? 전체적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알자. 자, 아래쪽에 보면 상록수가 있습니다. 뭐 1년 내내 푸른 잎을 달고 사는구나. 그래, 수종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낙엽수는 뭐다? 낙엽에 떨어지는 그런 나무로 낙엽수를 하는 거고 수종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목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까는 우리가 이제 씨, 거시식물, 속시식물이라든지 교목, 관목 이런 것들을 분류를 했다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의 형태를 보통 우리가 수형이라고 보통 나무의 모양형, 형상, 형자. 자, 동일 수종에서도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당연하겠죠. 자, 침엽 교목은 주로 원추형이나 우산형의 형태를 가진다. 화롭 교목은 구형이나 난형의 형태를 가진다. 아, 그래서 뭐다? 침엽 교목이라는 거는 우산형과 원추형, 화렵 교목은 구형과 난형의 형태를 가지는구나. 요런 모양을 가지는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일 쉽게 하시려면 침엽 수종은 소나무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렵 수종도 화렵 수종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가 옆으로 쭉 뻗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약간 둥스름한 모양을 많이 띄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면으로 봤을 때는 침엽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나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뾰족하게는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형, 원추형 보통 뗀다는 거. 원추형은 원뿔 모양 같은 건데, 자, 대표 수종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거 한번 보신다고 못 외워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관련 문제를 본다든지 관련 뭐 내용을 본다든지 지금 이 내용을 계속 다시 본다든지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한번 보고 원추형은 나구성, 삼나무, 사나무, 독일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돌아섰을 때 이걸 다시 외운다 해가지고 뭐 다시 생각나니 물어봐도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자주 보셔야 되고 손으로 써보셔야 되고 뭐 문제도 보셔야 되고 관련 내용도 보셔야 되고 무조건 많이 접하시는 게 장땡입니다. 많이 접하셔야지 암기가 좀 수월하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보고. 자, 원추형 원뿔 모양이나 그 수형 나무 모양인데 나구송, 삼나무, 소나무, 독일, 가뭄비, 낙엽송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좋은 걸로 보면은 소나무, 독일, 가뭄비, 낙엽송 이런 것들이 있고 우산형은 뭐다? 말 그대로 우리 그냥 우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양을 가진 건데 편백, 화백, 뭐 층층, 아이고 같이 나왔네요. 뭐 하여튼 뭐 있으니까 반대로 편백, 화백, 층층, 매화, 그리고 왕벚나무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뭐 그 외에도 좀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은 게 금송, 뭐 반송 이런 수종들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형은 말 그대로 동그란 겁니다. 자, 회화, 뭐 화살, 농나무, 가시, 졸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알면 좋은 게 생강나무도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생강나무 같은 거 그런 것도 알면 좀 도움이 되겠다. 자, 난형은 뭐다? 계란난자예요. 계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벽오동, 백합, 측백, 벽 아이고 중복된 중요한 거니까 두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니까. 자, 벽오동, 백합나무, 측백나무, 목련 이런 것들이 난형의 어떤 계란 모양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을 수 있죠. 뭐 원추형의 모양을 가진 수종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층층나무는 무슨 모양이었다? 우산형이었다. 자, 소나무는 무슨 형이다? 원추형이다. 그리고 뭐, 가시나무 같은 경우 무슨 형이다? 구형이다. 아니면은, 구형의 수종이 뭐가 있었죠? 회화, 화살, 농나무, 가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자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수종을 한 번에 외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자주자주 자주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수관. 수관은 자, 수관의 형태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환경에 따라서 뭐다.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하다. 수관이 밀집된 인분의 녹색 부분. 수관이 위쪽에 이제 분포된 걸 보통 우리가 그 머리관자 쓰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에 있는 그 나무 가지들, 이런 것들 전부 수관이라고 하는데, 요 녹색 부분을 또 다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인관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요. 자, 주축이 측지보다 강하게 생장하는 것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표 수종으로는 전나무 가뭄이, 그래서 뭐 단분축지, 뭐 그리고 가축분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셔도 돼요. 우리 안 그래도 앞으로 공부할 거 많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하시면 좀 힘드니까 제가 중요 포인트, 살림을 공부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만 좀 줄여 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관의 정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면요, 침엽수의 수관을 우리가 보통 뭐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그 해발고도가 높다는 건 상한 지역을 말하는데, 위로 가서 추워요. 추운 지역 같은 게 보통 침엽수가 많이 발달을 하는데, 침엽수가 그 지역에서 발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침엽수는 보통 잎이 뾰족해요. 그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추위를 타고 햇빛을 충분히 받기 위한 최적화된 형태, 이파리 모양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생물은, 동물이나 식물도 그렇고, 자기의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형태와 모양을 결국 가지게 되는데, 그게 추운 지방에서 침엽수가 그런 이파리 모양이 가장 최적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엽수 같은 경우 열대 지방에 보통 많이 보편인데, 잎이 넓죠? 잎이 넓으니까 뭐다? 햇볕 받기도 좋고, 기공 같은 걸 통해서 수분의 어떤 이동, 내가 어쨌든 숨도 쉬어야 되고, 열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잎에서 뭐다, 우리 더우면 땀 나듯이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분 어느 정도 방출해야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따라서 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간. 수관은 아까 우리 봤어요. 수간은 뭐냐? 자, 수간이 고르고 바르게 자란 거, 이거를 우리가 직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단어를 정의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자랄 경우 곡간, 줄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자랄 경우 사간. 자, 단어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수종까지 분류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요 부분은 좀 중요 빈도가 좀 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뭐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는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끊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용에 맞춰서 좀 끊어서 강의를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다? 주요 조림 수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